오늘 178쪽 육삼유월 차례죠. 육삼은 우예라 휘며 지하야도 유회리람. 육삼은 음이 거양하니 불중부정지냐람. 이 불충정이 처예하니 동계유회람. 우는 상시하니 상천망어사즉 이 불충정으로 불위사소취구로 유회야람. 사는 예지주로 여지절근하니 구지지불전즉 견기절이니 역유회야람. 개처신부정하야 진퇴개유회린하니 당여지하오 제정신이라. 군자척이유도하니 이래제심하야 수처예시나 불실중정구로 무회야람. 우는 상시야라 음불중정이 근어사니 사비쾌주구로 육삼이 상시여사이 하니거예하니 의유회자야람. 고로 기상여차이 기점이 위사당속회니 약회지지즉 필유회야람. 상알우예 유회는 위부당열세람. 자처부당하니 실중정야람. 시진퇴유회람. 이 예라는 그 예자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측하다 할 때는 미리 예자인데 이 주역에 쓰이는 예자는 기쁠 예자로 쓰였고, 근데 이 기쁠 예자가 좋은 의미로 기쁠 예자만이 아니라 안락에 빠져있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정작 이 기쁠 예자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그 구사효 한효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일락에 빠져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육삼효 입장에서 볼 때는 육삼이니까 음으로서 양자리에 차지했으니까 바르지도 못하고 중도도 가지 못하면서 우예예요. 바로 우예가 이제 구사효가 예계의 주인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기쁘게 가고 있는데 거기를 끼웃거리는 거예요. 이 우자는 우유로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그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참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린다는 표현 없지만 그렇게 흘끼들끼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떡만 이렇게 훔쳐다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뉘우칠 수밖에 없지요. 뭐 자기 얻는 게 없어요. 그러며 지하야도 유해리라. 이 더디게 한다 하더라도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근데 주자는 그렇게 풀이하지 않고 이렇게 풀이했어요. 우예라, 그러니까 그
구사효를 이렇게 우유로 쳐다보는지라 뉘우침이 있게 되니 지하면 그 뉘우치는 후회를 늦게 한다 하면 그죠? 후회하는 것을 늦게 한다면 뉘우칠 일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빨리 돌아서 네가 할 길을 가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의 남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의 골자가 남을 깔아뭉개는 얘기 아니면 남 부러워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부러워하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삼은 음이 거양하니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바르지도 못하고 중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다. 이 불중정이 처해하니 중도와 정도를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전체 상황은 일락에 빠지는, 즐거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동계유회라.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것것마다 다 뉘우침이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 우자는 눈 흘겨볼 우자인가 그럴 거예요. 우유를 이렇게 치켜떠본다는 뜻이니까. 상시 아니 우유로 이렇게 보는 것이니 상천망어사에 우유로 그 구사효죠 사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매 즉 불중정으로 근데 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바르지도 못한 놈이고 중도도 가지 못한 놈이니까 불중정으로서 불이 사소치 그 사계에 의해서 취하는 바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쳐다보지만 눈 하나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유해해라. 뉘우침이 있다는 거다. 사효는 사는 예지주로 예계의 주인이에요. 주인으로 여지 철근하니 이 육삼효와는 핍진하게 가까이 있어. 이웃에 있으니까. 구지지불전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눈 팔다가 지지불전 거기 더디 거기를 자꾸 쳐다보다가 자기 갈 길을 못 가는 거죠. 앞으로 전진해가지 못한다면 견 기절이니 버릴 기자 끊을 절자예요. 근데 버림을 보고 끊김을 본다는 거니까 버리고 끊김을 당하게 될 것이니 자기 혼자 짝사랑하다가 발로 채이는 꼴이 된단 말이죠. 역유해야라. 또한 뉘우침이 있을 거다. 정자는 지하야도라고 할때이 지자는 지축거리다, 꾸물어거리다, 꿈적거리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남 쳐다만 보다가 자기 갈 길을 못 간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한 거예요. 개, 처신, 부정하야, 왜냐하면, 처신하기를 바르지 못하게 해서, 진퇴, 개, 유, 휠이라니. 나가기도, 물러서기도, 다 뉘우치고, 아쉬움이 있으니, 당, 여지하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제, 정신이라. 답은, 정신에 달려있을 뿐이라. 자기 마음, 자기 몸을 바르게 가야 될 뿐이다. 군자, 처기, 유도하니, 군자가 자신을 처신함에 방법이 있으니, 이례지심하야. 예로써 마음을 통제해서.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인이 되는데, 이 마음이 밖으로만 가잖아요. 구사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수, 처, 예시나, 비록, 그 일락에 빠지고 좋아하는 환락에 빠지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으나 불실중정고로 그렇게 되면은 중도와 정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뉘우침이 없을 거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정자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본문은 육삼효는 우예라 휘며 지하야도 유해리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얻을 것은 군자 처기 지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답은 이례지심이라는 말이죠. 본인은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우자는 상시하라. 우위로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죠. 불 중정이 근어 사하니 음의 자질로 바르지도 중도도 가지 못하면서 사효와 가까이 있으니 사위 궤주고로 이 사효는 이 예계의 추가 되기 때문에 육삼이 상시어 사이 하니거 예하니 육삼효가 상시여 사. 그 위로 사유를 바라보면서 하니거 예. 아래로, 우리 사람만 쳐다보면서 자기 본분을 가지 못한 채 아래로 예에 빠져 있으니, 의유 회자야라 반드시 그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고로 기상여차하고 그래서 그 형상이 이와 같고 기첨이 위사 당숙회니 그 점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속히 뉘우침이 마땅함이 되니 빨리 뉘우치면은 돌아올까요 이거죠? 야 회지이지면 만약에 뉘우치기를 늦게 한다면 필유해야라 반드시 뉘우칠 일이 있을 거다 이거죠. 저 뒤에 보면 이제 미원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잘못된 길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상활 우의 유해는 그 예를 힐끗 쳐다보면서 뉘우침이 있다라는 것은 위부당얄세라 이거죠. 그서 있는 위치가 지금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차처 부당하니 스스로 처하기를 합당치 못하게 하니 실중정나라 중도와 정도를 잃게 되더라. 시진태유해라. 이러다 보니까 나서거나 물러서거나 뉘우칠 일만 있더라는 거죠.